오늘의 분석 주인공은 얼굴 천재 차은우님입니다. 아치형 눈썹은 인상이 강해 보일까봐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봤는데요. 차은우님이 이목구비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잘생겨 보이는 이유, 세련미 넘치는 눈썹을 찾고 싶다면 영상 집중해주세요. 먼저 얼굴형을 볼게요. 굉장히 안정적인 비율입니다. 이마와 광대 라인은 매끄러우면서 물고기 부드럽게 살아있습니다. 차은우님 얼굴형의 핵심은 턱 끝에 있습니다. 바로 일자형 턱입니다. 일자 모양으로 떨어지는 턱 모양은 안정적이고 강한 분위기를 연출하는데요. 이전 드라마 여신강림에서 같이 출연했던 황인엽님과 비교해서 볼게요. 일자형 턱과 V라인 턱인데요. 왼쪽은 안정적이고 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오른쪽은 샤프하고 날렵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이목구비로 넘어갈게요. 차은우님을 보면 첫인상으로 눈썹이 인상적인데요. 눈썹색이 진하고 산이 살아있는 아치형 눈썹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눈썹이 짙을수록 카리스마 넘치고 강한 인상을 준다고 했죠. 눈썹산을 강조해 만들어진 각진 눈썹은 화려한 이미지를 연출합니다. 눈썹을 가리고 보면 이목구비의 눈, 코, 입 모두 부드러운 라인입니다. 꽃사슴 같은 이미지로 여려 보일 수 있는데요. 눈썹이 여기서 밸런스를 맞춰줘 매력지수가 상승합니다. 부드러운 이목구비와 아치형 눈썹이 조화를 이룹니다. 이때 아치형 눈썹은 인상을 강해 보이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이미지를 세련돼 보이게 해줍니다. 이러한 눈썹 디자인은 입체적인 하관과 조화로운데요. 평균적으로 서구적인 얼굴형과 아치형 눈썹은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일자 눈썹을 가지고 있는 정혜인님과 비교해볼게요. 미간과 립 라인이 이어지는 부분을 중심으로 볼게요. 상대적으로 중안부가 앞으로 돌출된 얼굴형으로 서구적인 느낌을 주는 입체적인 이목구비입니다. 중안부가 입체적인 이목구비는 상승형 눈썹 디자인이 조화로운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아치형 또는 세미아치형 눈썹이 조화로운 얼굴형과 이목구비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개성있고 세련된 이미지를 원한다면 아치형 눈썹 도전해보세요. 분석을 원하는 연예인이나 특이사항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소중한 시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